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한 건물 두 PC방, 부끄러운 너 죽고 나 죽자 전쟁.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원의 아주대 앞에 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하나에 PC방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업주가 달라요. 원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게 한 건물 또는 가까운 곳에 그러한 동일 업종이 있으면 경쟁이 심화합니다. 서로 간에 제사를 깎아 먹기 경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업하자. 잘 해나가다가 이 동업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첨예한 경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한 주인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확 내려버렸습니다. 1시간에 500원, 라면 500원. 저쪽에서 확 내리니까 나도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다 손님 뺏기겠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쪽은 우리는 1시간에 300원, 라면 300원.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감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현수막을 딱 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죽을 때까지 PC 요금 무료! 내가 너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내가 다 먹겠다는 겁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걸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상대방 PC 업주가 레이더를 이걸 다 돌려보니까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아내를 폭행하고 사생활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더라. 그런 거를 또 접수를 한 겁니다. 이 현수막을 쫙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진에 나온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와이프 갈비뼈 부러뜨리고 만든 PC방. 성범죄자도 PC방 차리나요. 아주 이렇게 너 죽고 나 죽자로 그냥 막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대 앞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간다는 점에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남한테 고통받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 눈물이 나왔다. 그러면 나 역시도 너 눈물나게 하고 너 상처받게 하고 너 고통 줄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죄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아주 그냥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갈등과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복수혈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날 괴롭게 했습니다. 엄청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저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건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눈물나게 했는데 그 사람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평한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이건 아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선한 일 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 원수 맺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성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원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좋을 때는 모두를 품을 수 있지만 이게 좁아지면 좁아져서 이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도 아닙니다. 필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뭔 일로 틀어졌어요. 30년을 얼굴을 안 봅니다. 남도 이런 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일이라면 뭐 그래도 문제인데 아버지도 목사님, 아드님도 목사님.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나라면 그런 일 안 해! 그렇다면 아직 된서리를 덜 맞은 겁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또 돼봐야 아는 거예요. 실상을. 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미운 놈, 꼴보기 싫은 그 인간,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다 놨다 하고 죽였다 살렸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니요. 화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니요.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그러면 주셨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자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이 패하고 나서 이 아이히만은 신분세탁을 했습니다. 도망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맞아요. 거기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거기 있다더라. 공작원들을 보냈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하고 아이만을 납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법정에서 아이만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다. 군인은 나는 복종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죄냐? 그런데 이 아이히만의 법정에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유대인이 증인을 나왔습니다. 아이히만을 딱 얼굴을 보다가 주시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후에 판사가 물어요.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이 생각나서 기절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이히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인걸,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토록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나도 역시 아이히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충격을 먹고 기절했습니다. 아이히만은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세기의 재판을 쫙 지켜봤던 유대계 미국인 기자요 또 철학가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자분께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전 세계에 이슈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간단하게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자살로 결국 몰아버린 왕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전에 대구 여중생 자살 사건에서 그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식이 그런 아이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 아파서 낳았습니다. 기저귀 채워 키웠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악의 평범성.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까딱 잘못하면 끔찍한 인간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괴롭히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맞대응합니다. 네가 나 피눈물 흘리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또한 해코지까지는 하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증오하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니까지 개 인간이냐?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이 쫙 내리는데 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를 못하니 열매 맺을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시어머니 호되게 만나가지고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보니 자기도 호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미워하면서 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꺼벙이 만화 기억하십니까? 꺼벙이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옥황상제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그냥 쾅쾅쾅 하더니 먹구름이 꽉 이만한 것이 끼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만 쫓아다녀요? 꺼벙이만 쫓아다닙니다.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빛은 따뜻한데 꺼벙이에게만 계속 폭풍우를 내려 쏴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사람, 행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 걷어가 버리시고 때에 맞는 비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선인이건 악인이건 일반 은총 다 따뜻한 봄날의 햇빛을 주시고 가을에 필요한 추수를 위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분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그 너그러움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저 인간 보기 싫다고 저 인간과는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고 하다가 소탐되실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닫혀버리는 일 결코 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나 고통받았다, 나 괴로움 당했다, 나 피해 입었다, 되새기다가 정작 은혜 놓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이 굳어진 채 살아가는 이 뒤범벅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그걸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죄와 미움과 증오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악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그래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기억에 새겨야 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당한 게 어딘데요? 그거 알면 그런 말 못하실걸요.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너무너무 억울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 과거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살 때 저희 전세집 주인께서 저희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은행 차압당하고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소문을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결국 그 도망친 주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요. 몇 날 며칠을 가면은 조용해지고 가면은 조용해지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그랬더니 어느 날은 고등학생밖에 안 된 그 딸이 나오더니 저에게 막 쏘아붙이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구나. 제 마음속에도 확 올라오는 게 청부업자라도 고용해가지고 이 집 뒤집어 놓고 그 돈 받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 드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아직도 또렷이 마치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기억을 해요. 그 집! 청운맨션 302호! 여러분 이런 게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절대적인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내가 갚아주리라. 다윗을 보십시오. 나라 구했습니다. 백성의 온 칭송을 받습니다. 시기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를 전전하죠. 그럼에도 더 압박에 쪼여오면 블레셋으로 도망쳐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 와중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 갚아주세요.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그럴 때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왕은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의 영원한 이 반역과 반란과 갈등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과 선한 일을 추구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어요.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된 이후에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충성 경쟁을 벌입니다. 다 등을 돌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그 생명 걸고 함께합니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차 없는 하나님의 때에 후유증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모든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눈물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앞날을 몰라요. 원수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내 눈에 눈물 쏙 빼 놓았더니 어느 때 되니까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있고 절벽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에게 손을 뻗어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기서 숯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궁지에 몰려서 도와줬습니다. 원수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 전에 괴롭게 만들고 그의 돈을 빼앗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했고 그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었는데 그가 나를 원수 갚는 것으로도 모자를 판인데 나를 도왔어. 그가 자책하고 충격을 받고 결국 회개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고도 거룩한 복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렸던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주의 벼랑이었습니다. 심판의 벼랑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벼랑 끝에 우리는 매달려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밟아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사명감 당했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하와이에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수백 대의 일본 비행기가 이 평화롭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그래서 다 긴장을 풀고 있었던 태평양 함대를 주일날 공습을 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생떼 같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군함들이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미국이 즉시 선전포고를 하고 보복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일본 폭격을 위한 두리틀 공습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제이콥 드 사저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이분 적개심을 불태가지고 일본의 나고야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속이 후련했겠죠.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그만 잡히고 3년을 말 못할 고문과 끔찍한 고통 속에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개심이 불이 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군인 하나가 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뺏었었는데 이게 뭐 꼬부란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이걸 아나요. 그러니 이 제이콥 드 사저에게 휙 던져주고는 에따 이거 꼬부란 글씨 너나 읽어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 제이콥 드 사저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의 원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가 거꾸로 지고 일본을 내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선언합니다. 핵폭탄 두 발로 이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이 제이콥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둘리틀 작전의 영웅이다! 엄청난 상금도 받고 평생의 안락함이 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이콥 드 사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요. 나는 일본의 포로였습니다. 일본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요. 나는 일본의 포로였습니다. 아, 이 백인 미국인이 자기 일본의 포로였다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니 다들 눈이 번쩍 떠여서 그걸 듣고 보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매일매일 이 드 사저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당신도 용서받아야 된다. 늘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진주만 공습을 하는 이 비행 편대의 지휘관이었던 미츠오 후치다라고 하는 이 일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둘은 절친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일본인들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국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폭격했던 장본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어느 날 많은 일본인들 앞에서 그가 또 설교를 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말 못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나도 일본에 와서 용서를 선언하고 일본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했던 짓을 용서를 구하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후쿠모도라고 하는 여인이 이 품에 넣어가지고 왔던 칼을 땅바닥에 내동댕치고 이 제이콥 드 사저 앞으로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 통곡하면서 이 여인이 말을 해요.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칼로 죽이려고 오늘 여기 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들으니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과거에 제이콥 드 사저가 나고야에 두리틀 작전으로 폭격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이 자기의 그 남자가 이 폭격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철천지안이 돼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일본에 와서 선교사 한다니 내가 죽이겠다 칼 품고 갔다가 용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고 피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갚고 싶고 받은 만큼 돌려주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너는 화평을 추구해라. 억울하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때가 되면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에 공의를 이룰 거야. 날 믿어라. 오직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은혜의 샘물이 다만 너에게 마르지 않도록 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유일하고도 거룩한 복수의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원수 갚는 일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물꼬가 인생 가운데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 바라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너의 몸부림으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 바라볼 때 내가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겁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은혜의 물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의 삶.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주여 나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나의 결단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아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 앞에
하실까요?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답답함과 또한 누군가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이 있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혜의 물꼬를 닫지 말아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굳어지게 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믿음 가져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가 할 것은 베푸는 것이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붙잡겠습니까?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내 심령에 열어주시고 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화평을 외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